부활이라는 의미의 브랜드 레졸렉션을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 이주영은 이번 시즌 플로이 웨이브라는 테마로 물 흐르는 듯 유연한 실루엣의 컬렉션을 선보였다. 개성 있고 강렬한 룩에 에너지 넘치는 의상들로 국내외 뮤지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디자이너 이주영은 2004년 브랜드 론칭 이래 줄곧 선보인 로큰롤 감성이나 마초적인 무드의 파워풀한 라인업 대신 화이트와 블랙의 모노크롬 팔레트에 데님 블루를 액센트로 하고 여유롭고 부드러운 실루엣의 시크한 라인업을 전개하며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시즌 감각의 화이트 컬러가 신선한 이번 쇼는 한쪽 어깨에 지퍼 디테일을 가미한 비대칭 실루엣의 셔츠에 멀티 스트랩 디테일의 랩 스타일 카고 팬츠 셋업을 등장시키며 시크하게 오프닝을 장식했다. 여유로운 실루엣의 레더 셔츠와 튜닉 스타일의 톱에는 비치는 시어 패브릭의 스포티 블루종을 매치시키며 은근한 노출을 통해 관능적인 남성미를 표현했다. 레더 트리밍으로 액센트를 준 베스트와 스포티 감성의 아노라 코트 셋업은 화이트 컬러에 블랙 트리밍을 가미해 심플룩의 액센트로 활용했다. 한편 와일드한 감성의 레이스업 부티와 함께 등장한 심플한 실크 드레스에는 메쉬 소재를 비대칭으로 가미하며 스포티 터치와 함께 섹시한 여성미를 연출했는데 프린지 디테일의 가죽 장갑으로 강한 개성과 와일드함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했다. 이어서 등장한 와이드 크롭트 팬츠와 메쉬 톱 셋업에는 시어 패브릭에 가는 패브릭 조각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연출한 가벼운 코트를 매치시켜 더 이상 시어 패브릭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새삼 상기시키며 감각적인 시스루의 올 화이트 룩을 제안했다. 섹시한 비대칭의 메쉬 톱에는 실크의 부드러움과 프린지처럼 연출한 스트랩 디테일의 율동감이 매력적인 랩 스타일의 카고 팬츠 셋업을 등장시켰다. 마치 그물망 같은 느낌의 스포티 톱과 와이드 롤업 쇼츠에는 블랙 컬러의 지퍼 디테일을 가미한 슬리브리스 재킷을 매치했는데 시어 패브릭의 수공예품처럼 지그재그의 문양을 적용해 제안하며 신선한 텍스처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허리선의 주름으로 활동성과 함께 편안함을 부각시킨 클럽트 레더 팬츠에는 메쉬 톱과 함께 모던한 감성의 세련된 화이트 재킷을 매치해 블랙과 화이트의 시크한 조합을 연출했다. 얇고 가볍게 제작된 레더 팬츠와 함께 귀여움마저 느껴지는 도트 패턴으로 장식한 시어 패브릭의 셔츠가 매치되어 관능미가 엿보이는 심플 룩으로 제안되었다.